진짜 맛있지. 아 진짜 맛있다. 이게 베스트일 것 같아 왠지. 맛있어. 아, 지금 저희는 어디 왔죠? 인도 성수역. 인천은 어떤 곳이죠? 특히 순간이 맛있게 하시는 곳이죠. 일요일 오후인데 미리 가지고 있습니다. 힘하고 빵이 큐브가 있고 크림 있고 이런 것도 있어. 큐브 사보자. 이런 것도 맛있게 하는 크림 큐브가 안에 뭐 들어있나 봐. 밀도의 뜻이 빵이 맛있는 오늘 그런 거인 거. 쪽파 치즈 스콘이 맛있어. 아 근데 아 되게 좁네. 아 바로 이거나 먹을 수 있는 데가 없네. 아 이렇게 생겼어 빵이? 자코민 이거 되게 맛있대. 여기다 쪽파 스콘. 쪽에서 빵을 만들고 있어. 4개 이거 산 거 아니지? 다 나온 식빵은 커팅을 안 해준대. 분량이 망가질 거야 아마.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네. 안에가 없어서 음료는 안 파네. 아 그러네. 스타벅스로 가자. 좁은데 작은 빵들을 금방금방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서 되게 좋은 거 같아. 제자리에 서갖고 이렇게 탁탁탁 고를 수 있는 그게 너무 좋다. 막 돌아다니면서 고르면 정신없고 아,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빵도 작고 그게 시스템이 잘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좋은 거 같아. 최소의 공간으로 최대의 매출을 입고 있어. 효율적이야. 아니 이런 실수가 하나도 안 찍혔습니다. 뭐 어쨌든 벌써 반을 뜯었는데 반을 뜯었는데 하나도 안 찍혔어. 깜빡하고 그냥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짠. 여러분 이것이 닭고기가 아닙니다. 과연 그 맛은 근데 커팅해 먹기보다 이렇게 뜯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맛 그런 맛일 것 같은데 맛이 어때? 충격적인 맛은 아닌데. 네? 뭐? 쫄깃한 식빵 맛인데. 따뜻할 때 먹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다. 버터에다가 싹 프라이팬에. 여러분 이것은 닭고기가 아닙니다. 맛있네. 맛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식빵 맛이고. 맛있는 식빵. 맛있는 우유 식빵 맛이고. 딱 커트 먹어보자. 아, 딱 쪼갰을 때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맛있다 그랬거든. 단단해 보이네. 이건 좀 약간 그러네. 그 질감이 거치네. 이거 맛있겠다. 촉촉해. 네? 촉촉해. 이거 약간 그 워커의 식빵이다 이게. 이거네. 네, 완전 이거다. 이거 진짜 맛있다. 내가 이거 블로그에서 만약에 안 봤으면 안 샀을 것 같은데 거기서 맛있다 그래가지고. 잡곡 미니 식빵 4,800원. 추천합니다. 인정. 여기 엄청 크게 물렸어. 진짜 여기 똑같이 물렸어 이만큼. 뭐 이렇게 물렸대? 엄청 웃겨 지금. 엄청 웃겨. 진짜 맛있지. 아, 진짜 맛있다. 이게 베스트일 것 같아 왠지. 맛있어. 짠 거야 이거. 쪽파 치즈 스콘. 아우 냄새 너무 좋다. 맛있다. 약간 그거다. 야채 과자 알아? 야채 크래커? 야채 크래커 맛이야. 그러네? 아 맞네. 똑같아. 안 짜다 하나도.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여기가 치즈인가 보다. 내가 다 먹을 것 같은데. 다 먹어? 너무 맛있다. 빵 어디였습니까? 내 뱃속에. 진짜 훌륭하다. 귀엽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단팥빵이네? 맛있을 것 같은데? 엄청 그 질기다. 쫄깃쫄깃한 느낌이 들어. 이건 뭐? 무나는? 다음은? 마지막이죠? 큐브 초코. 아 이 위에 초코크림이 센스 있겠죠? 귀엽다. 빵이 네모냈다. 안에 뭔가 딱딱한 게 들어있어. 왜? 헐. 와우. 아 가운데에서 초코를 주입을 하나 보네. 맛있네. 이건 진짜 아메리카노랑 먹어야 되는데. 딱 진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어린이 맛. 근데 개인적으로 난 이런 거는 굳이 여기서 안 사 먹어도 될 것 같아. 그치 이거는 별로 차이가 없다. 이거는 빵이 맛있다는 걸 잘 못 느끼겠어. 초코가 너무 세서. 어? 잠깐. 뭐가 들어있지? 엄청. 아 밑에 딱딱한 그 초콜릿이 있구나. 엄청 큰 초콜릿이 있네. 저도 여기서 먹을 필요 없겠다. 아 너무 달달고. 밀도에서는 달달한 것보다는 담백한 거 위주로 사면은 성공률이 높고. 근데 이게 진짜 갑이다. 미니 작고. 이거는 먹어볼만 하다 진짜. 오늘 날씨 쾌청하나요? 간식 대성공이. 이거 약간 로마 역사 유물의 현장인 것 같은데 여기? 이거 클리어 할래? 단팥빵으로 입가심하면서 오늘 여기서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게요.